김정선 자매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사역하십니까? 네. 네. 그럼 잠시 김정선 자매님의 신앙 고백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고 또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의 구주로 제 입술을 시인했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세례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저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용서되어짐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이 공동체에서 이곳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필요한 곳에 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님의 딸이 된 김정선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김정선 자매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세트를 우리 교회 세례교인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